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국이 비상입니다. 뉴스나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SNS 등등 했을 때 바로 빈대라는 해충, 일명 배드버그라고 하는 해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굉장히 대량 발생이 되어가지고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빈대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 있고 좁은 틈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잘 때 기어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염을 일으키는 해충인데, 이게 지금 이 뉴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골칫덩어리입니다. 근데 지금 빈대를 방역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제가 섭외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이 빈대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사는지, 빈대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경기도 성남의 한 숙박업체 앞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돼 가지고 뉴스에도 나왔고 지금 다른 방으로 계속 옮겨가 가지고 이 개체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와서 빈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움침합니다. 움침해.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발견이 된 시간. 실 지금 여기 있었고요. 네네네. 지금도 있나요? 아, 저기 먹고 난 단. 네, 저기 이제 배변을 줬더래요. 전부. 진짜 있구나. 네, 저기 좀 많이 개체 수가 있었는데. 지금 1차 작업 후에 네네.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이제 네. 아래서 나오는 애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네네네. 2차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 빈대 작업은 2차는 안 됩니다. 네. 무조건 2차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알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부화해서 나오면. 네, 맞습니다. 이게 아래는 약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아래서 부화되는 시기가 약 9일에서 10일 정도 잡히고요. 네. 그래서 약 12일 정도 이후에 2차 작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첫 번째 작업은 얘네들 살아있는 애들 작업을 성충을 작업하는 거고요. 네. 2차 부분 얘네들이 아래서 태어나는 애들 기다렸다 2차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여기 지금 실제로 여기 옷이 있는 거 봐서는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지금 웬만한 분 그 옷들은 좀 많이 버리셨다고 그러는데, 옷에도 알이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옷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좀 저는 사각지대에 좀 펴놓고 좀 많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빈대가 이제 처리가 된 거죠? 네, 지금 1차적으로 빈대 처리가 됐고요. 2차로는 혹이라도 한두 마리가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네. 잡기 위해서 저희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 빈대가 여기 막 벽에도 다 붙나 봐요? 와, 여기가 아무래도 숙박업체 좀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빈대들이 숨어서 살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는 처리를 1차, 2차 이렇게 많이 하셔서 그런지 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아, 지금 여기다 담아갖고 왔는데. 아, 지금 여기 대표님이 1차랑 2차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잡아놓으신 거라고 합니다. 진짜 이 진짜 우리나라에 사는 거라 이게. 쉽게 보이시죠? 이거 이게 성체급인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움직이는데 얘네들 지금 예, 성체입니다. 아, 이거 딱 그냥 그거네요. 수박씨만 하네요. 수박씨. 뭐야? 아이, 대충 있어. 와, 여러분, 여기 요 대표님, 요 빈대 예, 아닌가 이거? 네, 예, 맞습니다. 와, 이게 한 마리가 있네. 예, 이제 얘네 좀 숨어서만 생활을 하다 예. 보니까. 어, 잠깐, 이거 손에 올려도 되나요? 네. 바로 물진 않죠? 네, 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 와, 진짜 작다. 근데 여러분, 얘네가 진짜 야간에 나와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문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꼭 야행성이다 보니까 새벽에 많이 문을 해드립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셀프로는 작업하기 어려운 게 낮에는 깊은 곳에 숨어있다 보니까 뿌리는 약체를 아무 뿌려도 별로 의미 없는 부분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무분별한 약체 사용했을 때 고객님들은 더 호흡기나 아니면 피부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된 상태에서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아, 우선 이 친구도 진짜
들어가야겠네. 안 되겠다 이거. 아 지금 여기 방에서도 그리고 여기 방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방 하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퍼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차 작업 하셔가지고 지금 빈대가 현장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잡아놓으신 빈대를 제가 지금 좀 얻어가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속옷도 있고 막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약간 숨을 공간이 확실히 많아 보이긴 해요. 와 여기도 있죠. 와 엄청 크네 저거. 그 군데군데 보면은 사체들이랑 실제로 있는데 이런 거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빈대들이 이제 피를 빨고 이제 소화액이랑 토해낸 그런 액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세요? 더 웃긴 거는 여기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여기 지금 집거미들 있잖아요. 그 거미들이 실제로 집에 있는 뭐 개미나 이제 날파리나 이런 거 먹어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빈대거든요. 이거 빈대인데 빈대를 지금 잡아서 먹어놨네요. 거미가 이충이 되는 순간 진짜 아직까지도 이게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빈대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끝물에 온 거긴 한데 우리나라 이제 전국적으로 아직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어디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이 현장입니다. 여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이런데 막 다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 비공개로 하지만 다 허락받고 촬영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빈대들이 먹고 싼 똥의 흔적이에요. 이게 실제로 많다라는 거는 여기 집중적으로 있는 거고 크기가 크고 작은 거는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불안전 변태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뭐 잠자리 매미 이런 것들 번데기 과정이 없는 애들을 불안전 변태라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변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는데 작은 애들은 또 굉장히 작아요. 이런 데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좀 노후됐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약품 처리 하시거나 방역업체에 대해 의뢰하는 게 좋아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불리고 나서 하면은 좀 그래요. 이렇게 조그만 것들 이런 확실히 흔적이 있어요. 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뛰어라! 와 지금 대표님 거 지금 보고 있는데 영상이랑 사진을 계속 띄워드릴게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은 뭐 어디 특정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나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슈화가 됐지만 대표님께서는 항상 이 업을 하시니까 네. 지금 말고도 전에도 계속 네. 정기적으로 원래 연락이 많이 왔었나요? 네, 맞습니다. 2, 3년 전에부터 네. 계속 연락은 왔었고요. 저희가 네. 작업 의뢰를 받고 네. 출동을 해서 저희가 또 방열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아마 이번 그 여름 휴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무인전화도 많이 폭주했고요. 아, 갑자기 지금 현재도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 11월 이제 중순 정도 됐는데 지금도 겨울이지만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한 곳 깨끗하게 클린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가정에 평화가 오게끔 방열 작업에 힘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 현장에 직접 와봤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었는데 바로 여기 사진을 보이는 게 실제로 1차 방제 때 잡았던 빈대들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혈흔들이라든지 배설물들이 엄청 쌓인 거 봐서는 급속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번식을 하려고 하다가 적발이 된 거여가지고 아무튼 이 정도로 끝났지만 이 한 마리가 거의 500마리까지도 번식하는데 뭐 두세 달도 안 걸린다고 할 정도로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한두 마리 발견되시면 바로 방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게 1차 때 잡아놨던 바로 그 빈대인데 좀 몇 마리 얻어가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왔습니다 여러분. 자 완전 못 나오게 할 거고 진짜 저도 이거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수거 제 매 같은 눈으로 볼 겁니다. 이 빈대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빈대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좀 잘 보이세요? 와, 이 참 이렇게 생겼네.
약간 여기 사진 보여드리면은 약간 부채장수 잠자리 수채같이 넓적하게 생겼는데 저 배가 지금 배고파서 배가 저런 거지 사람의 피를 이 배 크기에 거의 10배 정도 치를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걸 꺼낼게요. 아 진짜 무섭다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저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퇴치할 겁니다 이거 다. 만약에 빈대 나오는 곳 있으면 저한테 제보 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자 다 털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진 보시면 진짜 형벌스럽지 않나요? 이게 침대 밑에나 이런 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얘네들을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게 빈대 배 부분인데 이 친구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노린재 목의 빈대 속의 빈대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빈대의 종류는 70몇 종류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2개에서 3개 종류가 많이 발견되고 여기 2개가 좀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토착종인 빈대와 외래종인 반날개 빈대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많이 발견이 되고요. 얘가 실제로 사람 피 빨려고 하는 거 있죠. 실제로 여기 보세요. 사람 피 빨 때 쓰는 이 부리가 여기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빈대입니다 여러분들. 초점이 조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맞아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배는 둥글게 생겼고 약간 바퀴벌레 배같이 생겼습니다. 머리 가슴 배 전형적인 곤충이고 더듬이는 네 마디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눈은 좀 빨갛고요. 어어어 지금 배를 꽉 눌렀는데 제가 노린재 목이라고 했잖아요. 노린재의 전형적인 그 특유한 냄새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 조그만 녀석한테. 와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적응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약한 해충을 또 보는 거는 오랜만이라서 제가 막 개미도 먹고 뭐 다 먹고 막 그 바퀴벌레도 잡고 다 하지만 얘는 좀 무서워요. 자 아무튼 이 친구를 이제 실험을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살아있지? 죽은 쪽을 잘해요 얘네가. 자 살아있죠? 한 마리만 더 넣을게요. 여기 물 먹고 있으면 들어가라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그 제품인데 이걸 한번 뿌려서 실제로 죽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직접적으로 안 쓰고 간접적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집에서 하듯이 뿌릴게요. 그냥 이 정도면 많이 뿌렸죠? 자 이 상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도 만약에 빈대가 발견되면 이걸로 죽일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 5분도 아니고 지금 10분이 흘렀는데요. 합니다. 지금 뒤집혀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지. 얘네 지금 건강한 상태거든요. 안 통하네요. 마지막 실험 하나만 해봅시다. 바로 치약입니다. 치약을 짜서 빈대에게 한번 묻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쓰는 스킨 로션인데 피부가 잘 흡수하고 그러잖아요. 묻혀보려고. 이건 특정감인데 제가 이게 물을 묻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죽어요. 습한데 고온 따습한데 좋아한다고 하는데 습기가 또 많으면 또 죽기도 하고 너무 건조하면 또 죽기도 하고 그래요. 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자 우선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냥 묻혀봤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니다 묻혔으니까 빼자. 너무 강력했니?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이는 걸어가기만 해볼게요. 왜냐면 치약을 발라라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좋으니까. 와 달라붙어서 안 떼지네. 오? 뭐야? 치약에 쥐약이네 우선. 여기 스킨 로션 여기 짜놨거든요. 자, 건강한 빈대예요. 아이고. 빠졌어요. 자, 이게 스킨 로션이 빠진 빈대. 그리고 치약. 여러분들 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눕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죽은 거 넣은 게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보이시죠? 건강한 빈대인데 야, 건강한 빈대에 눕게요. 아 빠질 거거든요. 자 조금 묻었죠. 조금 묻은 상태로 여기다 올려다 볼게요. 자 지금 핀셋 위에 있는 빈대가 스킨 로션 조금 묻어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냥 뿌려서 몸에 묻으면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제 기능은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살아는 있는데 어떤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뜨려 볼게요. 빠뜨렸죠? 여러분들 10초 지났는데 죽었어요. 저 하나 알았는데 스킨 로션입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개미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 여왕 개미가 10마리 있거든요. 바로 얘네들한테
마지막 빈대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대를 퇴치할 때는 개미를 이용하자. 아, 여러분들 지금 눕고 나서 약 3분 정도 흘렀는데 개미가 빈대한테 안 가요. 얘네가 바로 노린제목이라서 몸에서 좀 약냄새를 내뿜거든요. 화학냄새를. 그래서 개미들이 약간 혼동하는 것 같아요. 개미한테 안 통한다 이거구나.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빈대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숙박업소에도 가보고 살아있는 빈대를 가지고 와서 대처법이라든지 예방법 또는 어떻게 퇴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도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빈대 조심하시고 만약에 보이시면 언제든지 제보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